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을일간까지 했고요. 오늘 오랜만에 제가 주말이지만 잠깐 시간이 나서 이제 병화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병화는 사실 제가 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에요. 왜냐면 천간에 드러났을 때보다는 묻혀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천간 글자거든요. 그리고 병화는 세상을 밝히러 온 태양입니다. 너무너무 정직해서 또 아픔이 많은 글자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사주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서 이제 제 일간보다 사실 이 병화 때문에 시작을 한 이유도 있어요. 병화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병자일주, 병인일주, 병진일주, 병호일주, 병신일주, 병술일주. 이 여섯 개의 일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 태어나신 입장이 다 다를 거고요. 이제 경자년을 맞게 되면 어떤 입장이 될까를 살펴볼 텐데, 경자년은 우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있다면 목화 토금수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목화토금수를 돌려보면 화일간이잖아요. 병화일간에서 이것은 바로 편재. 금은 여기 있죠. 경금이란 말이죠. 음양이 같기 때문에 정편에서 편재라고 제가 적은 것이고요. 이 병화 입장에서 경금이 들어온 거죠. 경자년은 이 경금 입장에서는 신, 유, 술. 가을입니다. 즉 가을에 원래 왕성한 글자가 경금인데 지금 이게 자년에 있죠. 경자년이잖아요. 자는 바로 해, 자, 축이라고 하는 겨울의 가운데에 있는 계절 글자입니다. 가을에 가장 왕성한 경금이 이 해자축 단계에서 병들고 에너지를 다 써서 멈추고 임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운성에서 사지라고 부릅니다. 경자년이라고 하는 기둥을 봤을 때. 일단 돈 들어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는데,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물론 공통적인 거는 이제 추출해 낼 수가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역학 선생님들과 비슷한 또 방향도 있을 것이고요. 저만의 어떤 좀 다른 시각도 있을 건데, 이제 뭐 맞다 틀리다 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는 거니까요. 굳이 뭐 저랑은 안 맞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올해는 대충 이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 보는 듯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맨 먼저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이 바로 병자일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 가족도 병자일주예요. 이제 가을에 타는 병자일주거든요. 병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장이 있죠. 병화는 세상을 비추러 온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빛을 잃으면 안 돼요. 옆에 뭐 정화가 있다거나 병화가 또 있다거나 이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병자일주입니다. 병자라는 한번 기둥을 볼까요? 목화토금술 한번 돌려보죠. 아이고, 목자 좀 이상했었네요. 자, 수는 여기에 있죠. 그렇죠. 얘는 음양이 다르단 말입니다. 체와 영을 따졌을 때. 정관이라는 거죠. 정관을 지금 현재 배우자 자리에 두고 있는 병자일주입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네, 이 자리가 정관이라고 그랬고, 경자년이 왔습니다. 똑같이 자자. 얘가 쳐다봤을 때도 얘도 정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해가 왔을 때, 우선은 천간 글자끼리 봤을 때는 금의 글자가 돈 글자라 그랬잖아요. 일단 편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얘가 봤을 때는 정관입니다만,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병화는 겨울에는 형체를 지키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들은 겨울이거든요. 해자축의 겨울 글자예요.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겨울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합니다. 그리고 12운성에서는요, 이 병이 방금 말씀 해자축에서 겨울이 된다고 했잖아요. 절태양이라고 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얘는 태지가 돼요. 그럼 얘는 또 얘가 이렇게 봤을 때도 또 태가 되거든요. 태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얘를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태지 위에 있는데 또 태가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예민하고 되게 까칠하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 병화는 자기 자신의 불꽃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재료가 뭐냐면, 목화토금수로 아까 돌렸을 때 보셨겠지만, 목이라고 하는 뗄감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목화 뗄감이 없으면 좀 힘들어요. 자기 시간 자체가 새벽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태어난 계절이 이제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좀 힘이 있거든요. 아까처럼 이제 가을에 태어났다거나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더 절실해지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병자일주잖아요. 이 수가, 즉 자수가 바로 자가 수가 되는데, 수는 무엇이냐면 관성이 돼요. 병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고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물인데, 물이 없으면 불의 질이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질적으로 떨어져서 여기저기 쓸모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조율해지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화나 병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전부 사화나 오화 같은 불만 이글이글이글 하게 되면은 병화 불꽃이 상당히 안 좋아요. 라이터 불과 가스불이 똑같진 않잖아요, 여러분. 불이 똑같다고 다 같은 불은 아니죠. 네, 그런 불의 또 퀄리티를 또 따져보니까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어쨌든 병화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보다 사실 밑에 있는 불길로서 존재하는 것이 좋아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병자일주 특징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제 가족이 병자일주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그 길거리 난전이죠. 거기서 제 사주를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몇만 원 드리고 즉석에서 보신 적이 있대요.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금기운이 세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많아요. 올해는 경자년이잖아요. 근데 금이 없는 분들께 이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반가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께 풀이를 어떻게 다른 분들께서 하셨냐면 당신은 어디가 더 자식이 많다 이렇게 풀이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었거든요. 네, 당신은 여자도 많고 금의 기운도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또 받으셨었대요. 예,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제가 명리 공부를 한지좀 됐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제 공부한 만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기본적인 흐름은 그렇지 않다 이게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있어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 입장에서 자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경자년 자체가 경금이 원래 가을에 발복하는 글자인데, 이 자라는 거는 겨울이라서 얘가 이 기둥 안에서는 사지가 돼요. 그래서 센 경금 칼이 못 되는데, 올해는 병자일주 분들한테 좀 좋은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재성이 들어온 건 반갑잖아요. 근데 이 재성이 내가 평상시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좀, 이게 아이벨 태자 환경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내가 희망을 갖게 되는 돈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동지 때부터 사실 경자는 운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띠는 제가 기해라고 해서 기둥이 계속 적습니다만 이제 사람한테 올려면 아직 멀었다 그랬죠. 근데 올해가 이제 좀 좋은 해라고 제가 느꼈던 게 경자년 기운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복권을 가끔 긁어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5만 원짜리 복권이 몇번 걸리는 거예요. 5천 원짜리도 가끔 걸리고 두 장이 같이 걸린 적 있어요. 이 경제는 기운이 넘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동지 이후죠. 깜짝깜짝 놀랐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닌데 어떤 주식이라던가 이런 복권 재미로 긁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좋다고 해서 막 10만 원어치 막 20만 원어치 팍팍팍팍 긁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티 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복권을 당첨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소액에 대한 운은 좀 커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죠. 이 경자년 흐름도.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수가 세져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커져도 들어온 돈이 나가는 게 겨울의 운이고요. 그리고 봄에는 어떨까요? 봄에는 목이 커지잖아요. 땔감이 커져요. 그래서 땔감을 많이 붓게 되면 병자가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자년 봄에는 자기가 좀 탄력적으로 힘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일도 좀 다니고 쉬셨던 병자일주도 나가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어떨까요? 여름에는 화의 기운이 세져서 조열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조열해진데 경자년 자체는 우선 이 수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조열해질래야 조열해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도 굉장히 거뜬하게 넘기실 거고요. 이제 가을이 문제죠. 가을이 되면 금기운이 들어옵니다. 금기운 때는 병화의 불길이 이제 끊어지죠. 방향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금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의 기운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수는 나를 또 제압을 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불을 꺼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는 조금 자중을 하셔야 돼요. 남들에게 뭐 이렇게 어디 잘 돼서 나간다 이런 걸 이제 소문내셔도 안 되고, 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제가 예민하고 까칠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이 내 돈으로 되려면 또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이제 경자년 겨울이 되면은 그다음에 신축년 때에 운이 또 슬슬슬슬 넘어오기 시작하겠죠. 어쨌든 수의 기운이 세지기 때문에 병화의 불꽃은 형체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목에 땔감이 또 필요한데, 봄에 태어나신 그 병화분들이 아니라면은 좀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땔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목 방향으로 좀 이렇게 옮겨서 주무신다거나, 목의 방향이라면 본인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두시고 주무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는데 일단 시간의 흐름은 저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어떤 병자일주 분들은 제 가족의 예를 들어서 예민하고 까칠한데 이게 완벽주의로 가려고 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네, 완벽주의로 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잖아요. 자는 뭔가요? 새벽 시간대죠. 그리고 자라는 것은 갈코리로 이렇게 걸머지고 올리는 글자가 되기도 해서 정신적인 글자가 되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 자가 이렇게 세질 때에는. 그래서 좀 혼자서 에너지 충전을 하시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신다거나 어디 사람들 만나러 많이 다니시고 그러기보다는 변화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병자일주 분들 중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 판단을 했을 때 화가 세질 때, 즉 여름 기운이 들어와서 이제 오해 기운이 세질 때, 요때쯤 이사를 갈수 있는 집을 알아보신다거나 이사를 갈수 있는 자금에 대한 그 여유분이 좀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동 이사는 아마도 여름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여름이 될 겁니다. 여름도 폭이 넓죠, 여러분. 이제 5월달, 6월달 요때부터도 여름이에요, 양력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병자일주라고 해서 정관이 있으니까 바람을 피우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 전혀 아니에요. 이게 재성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람 피우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돈으로 보시면 돼요. 돈으로 보시면 되고, 싱글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그 합으로 되는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연애운이나 이런 거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연애를 해도 네 사람이 안 되고 짧게 만나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자일주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기둥 또 넘어갈게요. 자, 지우고요. 예, 영상 하나 찍는데 좀 공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빨리빨리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변환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노트북 바뀌기 전에 거의 하루 종일 걸린 적도 있어요. 사양이 낮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데 조만간 메모리 카드도 업그레이드 하면은 조금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일주죠. 병인일주. 병인일주 한번 해볼게요. 네. 경자년이 왔을 때 어떤 또 방향일지. 이 병인 같은 경우에는 뗄감을 아예 깔고 있죠. 이게 목기운이거든요. 목기운이고 얘는 편인이에요. 그리고 이 병화 입장에서는 병화는 4, 5미 여름에 가장 왕성한데 그 앞에 봄때 이미 장생지, 목욕지, 그리고 관대지를 거쳐서 이 목이라는 환경 자체가 장생지가 돼요. 본인 자신이 이 장생지 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일주 자체가. 근데 이분들도 봄에 태어나신 분, 여름에 태어나신 분, 가을에 태어나신 분, 겨울에 태어나신 분, 다 상황이 다르겠죠. 만약에 인묘진, 즉 봄에 태어난 병인 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입장이. 뗄감이 굉장히 탄탄하죠. 뿌리가 든든하단 말입니다. 뗄감이 든든하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없어요. 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불씨를 내기가 좀 힘들어요. 어쨌든 이 병화가 왕해지는 이 일주 중 하나고, 경자년이잖아요. 일단 천간을 지금 보면은 편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자는 이 경자라는 기둥에서는 사지가 됩니다만, 병화가 봤을 때는 자라는 것은 태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자년 여기서 봤을 때는 일단 요렇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지로서의 환경도 봐야 되겠지만, 이 경금이 왔을 때는, 경금은 가을에 발복하는 글자라서, 아까 가을에 가장 왕하고, 봄 때는 끊어지겠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가을의 반대편이 봄이니까. 봄의 글자가 지금 이 호랑이 인봄 글자잖아요. 그럼 경금이 봤을 때 얘는 자신의 기운이 끊기는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끊어져요. 자기 에너지 자체가. 자, 그럼 얘는 수기운이고, 지지의 환경을 봤을 때는 경자년이 딱 오므로써, 생각은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왔는데, 돈도 들어오겠지만, 이 자수가 목기운을 수생목하게 되는 입장이 또 되게 돼요. 수생목. 겨울 글자이고 얘가 봄 글자잖아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죠, 방향이.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돈은 지금 몸으로 들어온 글자잖아요. 그러면 몸이라는 것은 현금일까요? 아니면 내가 몸을 지탱하는 거니까 내가 거머쥘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물물로 들어오는 것인지, 요것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편재라는 것은 스쳐 들어오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이라기보다는 이게 인성을 생해주는 부분이니까, 인성은 문서를 보통 이야기해요. 저희가 라이센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올해는 아마도 뭐 학원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학원이라던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이런 라이센스가 있을 거예요. 이 일주들이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시기 아주 좋은 지지와 지원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물로 인해서 이렇게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얘는 관이니까. 관은 보통 직장을 뜻하기도 하는데, 내가 조직에서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다니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줘서 학원에 가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편입이라던가 아니면 승진,
또 직장인 분들은 여러 가지 IT 자격증들 있잖아요. IT 시험들. 여기서 좀 준비하시기가 상당히 유리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격증. 아주 중요하죠. 먹고 사는 부분이잖아요. 게다가 경자년이니까, 이 자는 이 병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얘는 정관이죠. 정관이 환경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재와 관이 같이 들어오죠. 천간과 지지에. 그래서 오랜만에 공부를 할수 있게끔. 방해 요소가 전혀 없는 거죠. 방해물이 없어요. 반면에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걸 봤을 때, 만약 연애 중이었어요, 이분이. 좀 인물도 좋고, 연애 중이었는데, 남자분이에요. 이 병인 일주가. 근데 경자년에 들어와서 애인하고, 이런 준비 과정 때문에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이별 자체는 매우 매우 슬픈 일이지만, 더잘 돼야 되잖아요. 멀티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연애할래? 시험 볼래? 이렇게 해서 이제 양자택일을 하신다면은 시험을 선택하시고 본인 자체는 업그레이드 되시는 거고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 인연을 떠나보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병인에 대해서 해봤는데 병인도 한번 볼까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봄에는 목균이 왕했잖아요. 목균이 왕했는데 이렇게 수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목이 더 이렇게 많아지겠죠? 그러면 땔감이 굉장히 많아져요. 땔감이 많아지면 땔감 때문에 불길이 퀄리티가 좀 높아지겠죠. 근데 물이 필요하겠죠. 땔감만 계속 부어서는 안 되고. 근데 경자년에 자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자수는 이걸 해결을 해주겠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병인 일주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불길이 굉장히 세죠. 그렇죠. 불이 굉장히 센데 그러면 수가 필요하잖아요. 이 수가 또 조열한 걸또 풀어주겠죠. 역시 좋아요. 그리고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불이 끊어질 수가 있는데 땔감이 없으니까 이 일주 자체는 지금 어때요? 땔감이 있잖아요. 땔감이 있고 어쨌든 조우로서 볼 때는 금균이 들어오게 될 때, 불이 끊어지게 되지만 방향 전환, 즉 내가 어떤 조직에서의 위기 직장에서의 위기, 이런 것들이 올해 변화가 들어와도 무난하게 잘 넘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수가 세죠. 수가 세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형체를 지키기가 좀 힘든데, 목에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목에 땔감이 필요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일주가 목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목이 그것을 방어를 해줄 것 같아요. 겨울생의 분들도 경자년이 온다고 해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해도 올해 잘 넘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일주 또 빨리빨리 넘어가 볼까요? 아,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방금 병인이었죠. 그쵸.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하신 분들 제 영상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사주 자체가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인성이잖아요. 편인이 있어요. 이렇게 편인을 깔고 있죠. 병인일주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재성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편재가 들어왔어요. 이 경금이 편재거든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편재가 가을 글자라서 봄에 끊긴다 그랬죠. 봄에. 그러면 부부들은 항상 한 방을 쓰고 계시잖아요. 한 집안에서 한 침대에서 보통은. 근데 이렇게 봄의 글자가 끊기는 에너지가 형성이 되면 부부 관계에도 위기가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난하셨던 분들이었다면. 한 번도 위기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티격태격 하면서 잘 사시는 분들 빼고요. 그냥 무난하셨던 분들. 무난하셨던 분들은 뭔가 출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불화로 인한 별거, 또, 일단 거리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더라도. 서로 이제 대화를 안 하고,
그냥 투명 인간처럼 생활을 하신다거나, 실제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런 고충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쨌든 요런 게또 있다는 거, 이 병인일주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빼먹을 뻔했던 거 기억나서 하고 이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예, 병진이죠. 그 다음에 병진이고 경자 볼까요? 목화토금수를 돌려보면은 얘는 식신이 되고요. 그리고 병화가 봄에 가장 왕성하다 그랬죠. 이제 봄에 태어나서 장생지부터 태어나서 여름에 왕하다 그랬는데, 인묘진 순서니까 얘는 관대지가 돼요. 관대지가 되고, 역시 이제 편재가 경자년에 경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 경금이 이제 일단은 경자년은 사지라 그랬고,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가 정관이잖아요.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정관이죠. 정관과 식신이 이렇게 합을 내서, 합이란 거 뭐냐면 신자진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신자진이 이렇게 글자가 세 개가 모이면 삼합이라고 그래서 수, 즉이 병화 입장에서 정관에 대한, 정관 편관, 즉 관성에 대한 관의 운동성을 만들어내요. 글자 많이 흐리죠. 제가 조금 보충을 할게 많이 썼네요. 칠판을 지금 흰색으로만 통일해서 쓰다 보니까. 자, 계속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 지금 채우는 중이거든요. 예, 뚜껑 열고 지금 채워요. 관성의 운동을 채우게 되면요, 불과 물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상극이잖아요. 물은 불을 잡아주는 유일한 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유니폼이 있는 것처럼. 자, 그럼 병진은 한번 볼게요. 병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힘을 빼는 일지가 이렇게 밑에 지금 있어요. 이게 편한 일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병화의 기운을 이 토가 뽑아내거든요. 얘는 지는 토예요. 토예요, 토. 축축한 토예요. 목화토금수 돌려보면 토는 병화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병화가 만약 여성분이라면 얘는 애기란 말이에요. 배우자 자리에 자기가 보살펴야 하는 아이를 하나 둔 거랑 똑같죠. 근데 이렇게 수의 운동을 이렇게 되면은 망망대에 태양이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멋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게 아니라 물이 말아도 너무 많아요. 수의 운동성이기 때문에 홍수가 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의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밑에는 관밖에 없어요. 나를 제압해주는 글자밖에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다지 명예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올해 경자년에 명예가 높아질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병진일주인데 어떤 건강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병가를 내시고 이제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이 경자년에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계속 점심을 드신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회사라는 게 뭡니까? 모여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도 한번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직장에서 이제 같이 점심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싹싹한 사람들은 그런 거 눈치 안 보는데, 은근히 또 섞이기 힘드시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병진일주 같은 경우는 올해 그 걱정을 좀 덜어도 된다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 자기는 불이기 때문에 이 물을 꺼트리러 오는 부분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협이 좀 돼요. 그래서 명예는 높아지겠지만 이게 리스크가 있는 게 잡음이 좀 있어요. 내가 만들지 않은 소문. 이걸 이제 저희가 보통 구설수. 또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거망동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경거망동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올해는. 말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행동도 신중하셔야 돼요. 마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자년 자체가 일간을 무시하고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 경은 종교 글자도 됩니다. 금융 글자도 되지만 이 경이라는 글자 자체가 종을 닮았어요. 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매달려 있잖아요, 종 자체가.
종교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라는 글자는 이렇게 갈고리로 끌어올리는 글자이기도 해요. 사람 자식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갈고리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괜히 이상한 이런 소문들이 끄집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명예운이 있다고 말한 거는 이 경금이 가을에 가장 왕성해지고 이제 봄에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봄의 가장 마지막 글자거든요. 절태양의 양지란 말이죠. 양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호의를 이제 보이고 내 편으로 살짝 돌아오는 단계예요. 아이를 기를 때 양지를 쓰거든요. 이 양의 글자를.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 이 병진일주를 딱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지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경자년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원, 양보, 또 어떤 금전적인 후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추천사도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조직에 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추천 소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명예운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물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프리랜서라던가 뭐 작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작가는 이제 만화 그리는 작가도 있을 것이고 글을 쓰는 작가도 있을 것이고 드라마를 쓰는 작가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올해 괜찮아요. 왜냐하면 종교적이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병자의 자라는 환경이 병화 입장에서 퇴지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드문드문드문 들어오긴 합니다만 이런 좋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병진일주까지 했죠. 병진일주 했고 이제 또 다른 기둥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살짝 좀 닫고 그렇죠. 이제 병호가 남았죠. 네, 병호 볼게요. 오라고 하는 글자는 사움이라고 하는 여름 글자 가운데 있는 글자예요. 병화를 품고 있고요. 이 속에도 병화가 들어있어요. 이 오화 속에는 병화도 있고 그리고 기토도 있고요. 이제 정화도 있어요. 제일 많은 거는 딱 하나 차이로 이제 원령용사에 보면 정화인데 어쨌든 병화가 이 속에도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얘는 이제 채화용 할 때 이게 겁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얘는 겁재예요. 겁재고 경자년을 한번 보죠. 병호일주 입장에서는 역시 편재가 들어오잖아요. 네, 이건 겁재라고 제가 방금 적었고 네, 제왕지입니다. 그리고 4, 5, 미로서 바로 목욕지가 돼요. 10연성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원은 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는 얘가 나 뭐 해줄까라고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 일단 얘는 굉장히 뜨거워요. 특히 만약에 여름에 태어난 병호일주 입장에서는 이 수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근데 아라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랑 오랑은 원래 반대로 이렇게 180도로 쳐다보는 글자가 되는데 오포지션 한다 그래요. 별자리로 딱 그려보게 되면은 충돌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충돌해요? 지금 보면 오화는 겁재라고 했잖아요. 자수는 뭐가 돼요? 정관이죠. 정관이 와서 내 겁재랑 충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돈 벌고 싶은 이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환경적으로 내 몸이 충돌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관은 내 자식이고요. 병화 입장에서. 그리고 겁재는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과 뭔가 부딪히는다거나 내 자식과 그쵸? 내 주변인. 친구, 가족 다 포함이에요. 이 주변인은. 주변인이나 자식의 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여름에 있는 분들은 조금 충격이 더클것 같아요. 겨울이 아니라 여름생.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만세록으로 풀어봤는데 사오미 월에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충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연애운도 올해는 내 사람은 아니에요. 연애운이 좀 바닥 떨어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연이 아니라는 거죠. 연애가 들어온다 해도. 재성이 남녀 통틀어서 연애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어떤 결과물로 내가 추천을 받거나 청거를 받거나,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명예가 높아지는 일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휘말려서 내가 끌려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 사건 사고라는 것은. 그리고 이 사건 사고라는 거는 뭐 몸이 다치고 그런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 노트북은 뭐 가전제품도 있을 것이지만, 누구한테 내 물건을 빌려주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아니면 함께 커피점을 가는 일이 생겼다고 쳐요. 함께 노트북을 들고 커피를 시켜서 거기서 대화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커피를 쏟았어요. 그것도 내 노트북 자판 위에.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좀 골아파지죠. 전자기기에 물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끈적끈적한 설탕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AS 받아도 좀 얘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맛이 가버릴 확률이 높아요. 수리비도 꽤 많이 나오고. 어떤 노트북이냐에 따라 또 틀리겠죠. 맥북처럼, 맥북 아시죠? 엄청 비싼 거. 그런 거는 조금 머리가 좀 아파요. 또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보상 문제도 또 애매해지고요. 그리고 또 가전제품. 가전제품. 뭐, 누가 다친다거나 손해를 본다기보다는 지인을 통해서 이런 큰 물건을 샀다고 쳐요. 냉장고라던가, 뭐, 건조기, 혹은 이제 100만 원 넘어가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싸게 해준다고 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샀는데, 이제 좀 일이 꼬이는 일들이 발생을 할수 있죠. 지인을 통해서 사다 보니까. 이게 잘 샀다기보다는 약간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이제 서로 사이가 껄끄러워질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뭐 봄, 가을, 겨울생들은 조금 완화될 건데, 특히 겨울생들은 완화될 것 같아요. 근데 여름생분들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병호 끝냈고요.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아, 이제 병신이죠. 발음 잘해야 돼요. 이제 좀잘 나오네요. 경자. 아이고. 병신일주예요. 병신일주는 이 신금이 포장지를 딱 벗기면 안에 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편재. 지금 경자년에도 편재가 들어오죠. 얘는 정관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병신일주기 때문에 12운성에서는 여름에 가장 왕성했다가 얘는 병들고 병사묘에 병지예요. 근데 지금 딱 보이시는 게 경금의 입장에서 신유술의 신으로서 만나는 거니까 경금이 딱 쳐다보게 되면 얘는 록이 되거든요. 자기 자리인 거죠. 거기다가 아까 좌우충 할 때처럼 지지에 내 환경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신자진. 신자진 만나게 되면 관의 운동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또 망망대해 위에 해가 자신의 빛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올해는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명예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소문. 발본 세곤 해야 되겠죠. 내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결혼하신 분들, 남녀 떠나서 결혼하신 분들, 자기 주변의 소문들, 만들어지는 소문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세요.
관과 제가 지금 같이 들어왔죠. 여기서 힘을 얻어요. 이 재성이 지금 딱 보니까, 아,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러면서 병신일주답지 않은, 나답지 않은 일과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자년이잖아요. 예, 태지란 말이에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얘는 태지예요. 그래서 올해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사람 관리 잘하시고 거리 두시고 특히 처세, 이걸 처세라 그러죠. 처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간 관리, 사람 관리를 잘하려면 좀 단절을 하셔야 되겠죠. 단절이 필요해요. 필요 없는 인연들 가까이 두지 마시고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 젊은 분들 SNS 너무 일거수일투족 올리지 마시고 이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 관리 잘하시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목기운이 하나도 없죠.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목기운인데 이게 뗄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있어야 불의 퀄리티도 높아지는데 물만 계속 오게 되면 불을 꺼트릴 뿐이지 이 뗄감이 없으면 병화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돈만 들어오면 뭐 합니까? 뗄감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병신일주까지 했고요. 이제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아, 마지막 일주가 되겠네요. 예, 병술일주 한번 해볼게요. 병술일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워하는 일간 중 하나예요. 일주 중에 하나예요. 이게 토잖아요. 병화 입장에서는 식신이 되죠. 그리고 신유술의 마지막 글자지 않습니까? 사오미에서 가장 왕성했다가 신유술에서 병사묘, 즉 임묘지가 되는 거죠. 병화의 불을 꺼트리는 임묘지가 돼요.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네, 경자년에서 병화 보니까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얘는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정관이죠. 그런데 경금이 이제 경자년에서 이 입장에서 딱 쳐다보니까 이 술토 환경이 무엇일까?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견눈질을 보니까 얘는 아시겠지만 신유술에서 힘을 받잖아요. 가을 글자라서. 네, 그러면 얘가 걸록지, 제왕지, 쇠지가 되겠죠. 얘는 또 쇠지란 말입니다. 경금지로 봤을 때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술토는요, 제가 다른 풀이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일러 글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보일러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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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글자잖아요. 그리고 얘는 가을의 마지막 글자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가을 글자 적어놨죠. 가을 하늘은 어때요, 여러분? 파랗죠? 가을 하늘이 가장 파래요. 제가 개인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에 예전에 올렸던 글에 보면은 이제 가을이 파란 이유는 수분을 모두 날려줘서 그렇다라고 적어서 이렇게 풀이를 한 글이 있거든요. 어떤 사주명식은 아니고 그냥 이제 글로 인문학처럼 제가 적은 게 있는데 저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게 파란 하늘은 수분이 날아가서 그렇다. 그 말은 보일러는 뜨겁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수가 없는데 지금 경자년에서 이 수가 왔죠. 자수로서 왔죠. 이 둘은 뭐 합의되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자하고 수는 합의되는 건 아닌데. 병화가 임묘를 하고 자신의 빛을 잃죠. 그런데 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때요? 수를 보태주겠죠. 이 보일러가 말려주고 있는 거에서. 얘가 건조기처럼 바짝 말리고 있단 말이에요. 맑은 가을에다가 수기운을 이제 채워준다는 의미예요. 즉, 그러면 이 재성은 어떤 입장이 돼줄까요? 병화에게 힘이 되어줄까요? 저는 힘이 돼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쇠의 환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칠판이 좀 엉망이 되긴 했는데
경금이 볼때 술토에게 뭔가를 보태주니까 보일러는 물을 말려주지만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술을 채워줘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 병술 일주분들은 올해 돈좀 들어올 것 같아요. 내가 받아야 하는 어떤 미수금이 있다. 뭐 큰돈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수금이 있다. 그러면 이 천간에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미수금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봄에 태어나셨어요. 봄 태생이에요. 그럼 병화에 힘이 생기겠죠. 병화에게 힘을 실어줘요. 뗄감이니까. 그럼 여름에 태어나신 병화분들은 어떨까요? 조혈이지잖아요. 안 그래도 병술일 주인데. 그러면 자수가 물을 채워주겠죠. 상당히 좋은 일이 있어요. 긍정적이고요. 그럼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떨까요? 가을에 태어나신 병화분들은 경자년에 좋은 일이 있을까요? 금 때문에, 금기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수기운이 말라있죠? 더 좋아요. 2단계 더 좋아요. 그럼 겨울생들은요? 겨울생들은 전부 수죠. 조우로서 수를 채워주고 있는데 이게 수가 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어두워요. 2분의 1단계. 강약 강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잘렸죠, 화면이. 네, 조금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연애운은 어떨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분이 분명히 생기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욕망이 클 겁니다. 하지만, 올해 경자년에는 마땅한 내가 원하는 목표나 계획이 성취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100% 채워진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한 80%? 60에서 한 80%? 이 정도 단계에서 만족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 신축년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물적인 부분에서 보신다면. 근데 60에서 80%면 좀 괜찮은 수치 아닌가요? 이게 관적인 운동을 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일지가 술토이다 보니까 이 술토에서 병화의 힘을 꺼트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성과 관만 들어온다고 해서 좋다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 목표는 거의 이루실 거예요. 60에서 80%면 괜찮아요. 근데 여름생들이 가장 좋고요. 제가 볼 때.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양력으로 따지면 5월달, 6월달, 요 정도 되실 것 같아요. 4월 중순부터 해서 5, 6월달. 요때가 이제 여름생이에요. 양력으로. 이분들한테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풀릴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자수가요. 경자년의 자수가 기해년보다는 맑아요. 자수 자체가 맑아요.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년 때 풀리지 않았던 일들은 이 경자년 때 해결이 돼요. 뭐, 이혼 때문에 문제가 계속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거나 법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미수금 또 뭐가 될까요? 또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노동청에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문제들도 경자년에는 일단 급한 불 끄실 거란 말이죠.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병화분들의 경자년 간단 운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사주팔자는 8글자를 다 봐야 합니다. 예, 오늘 상담 예약 잡으신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궁합 보시는 분 중에서 사주명식 양력인지 음력인지 하루 전날까지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미리 풀고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장시간 상담이다 보니까. 그냥 당일날 주면 안 되겠냐 하셔가지고 당일날 주셔도 된다 했는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라서 이제 좀 그러셨나 봐요. 그걸 왜꼭 미리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미리 안 주셔도 되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몇년 동안 계속 이제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미리 적어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집중력이 좀 있고요. 저도 좀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방송 들어갈 때 어떤 정도의 이렇게 계획서는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놓고 들어가거든요.
즉흥 방송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즉흥 방송은 좀 그래요. 이런 녹화 방송은 제가 그때 순서는 적어놔요. 적어도 일주는 적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하면 이게 다 컨닝을 할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데 상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준비 없이 그냥 복채만 받고 상담을 때우기보다는 그 사람을 정말 진실되게 하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내 거를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시면은 저도 그만큼 잘해드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번 정화편 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제가 텀이 좀 있습니다. 다른 일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